지금껏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 고고하게 뻗어올린 우관, 위험이 있는 외모의 태식이와 공주. 암수서로 정답구나. 오 노. 소심쟁이 오빠 태식이와 새침대기 동생 공주가 찾아온다. Coming soon. 태식아, 공주야. 잘 잤어? 잘 잤어. 잘 잤대, 잘 잤대. 음성도 그래요. 출근하는 엄마를 목놓아 부르는 녀석. 아이고. 현관문 소리와 함께 돌변하는데요. 어디야? 엄마 갔지? 어, 틀림없이 가셨어. 좋아, 그렇다면 작전을 시작해볼까? 큰 포부를 안고 있는 내게 이곳은 너무 좁거든. 더 큰 세상으로 나가주겠어. 어떻게 하냐고? 아주 간단하지. 어머. 이 정도로는 와. 나를 막을 수가 없지. 불로 돌아올려서 살짝 밀기만 하면 되거든. 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한 가지 고비가 더 남았어. 이 고리는 힘이 필요해. 어머. 아, 이중 당근 대처도 있는데. 드디어 해냈어. 그래, 승리는 언제나 나의 것이지. 탈출에 성공한 태식이. 아, 근데 힘 좀 썼더니 현기증이 나나 본데요. 비틀, 아이고. 공주도 오빠를 따라 새장 밖으로 나옵니다. 얘네들 대박이야. 대박이에요. 우와, 자유롭게 날라. 우와. 자유를 찾은 태식이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태식아, 어디가? 바로 엄마 방.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데요. 여기 좋아하는 장소인가 봐요. 애기 같아요. 네. 자, 어디 한번 움직여 볼까? 이름하여 리모델링 대작전. 잠깐만. 면봉. 난 침실을 맡을 테니까 넌 거실을 맡아. 야야야, 공주야, 공주야, 움직여, 움직여, 뭐.